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형 언어 모델의 소개 및 ChatGPT 사용 가이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사이버 보안학과 김준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주제에 나와 있듯이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서 아마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ChatGPT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정답에 좀 가깝게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사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강의에서는 인공지능들에 대한 이제 여러 설명이 나올 텐데 그런 인공지능들에 대한 자세한 뭐 모델 아니면 동작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다뤄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후 다뤄볼 ChatGPT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앞에 보이시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대형 언어 모델이란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OpenAI의 GPT와 구글의 BERT 모델이 있고 이거는 뭐 상품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시중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마 이것들은 다들 자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엄청 큰 유행을 끌고 있는 ChatGPT 아니면은 뭐 이런 ChatGPT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Bing AI 또는 이제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대형 언어 모델인 바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근 GPT나 이제 다른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경험해 보신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입력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대답을 계속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실 때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AI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런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오늘은 이제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GPT나 아니면 이런 바드 이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대형 언어 모델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대형 언어 모델이 하는 일들은 입력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인공지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대형이 붙은 만큼 파라미터도 수없이 많고 그런 수없이 많은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학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이제 모델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은 이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 자체가 아무런 사전 과정 없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간단한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모델들의 좀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한 연도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언어 모델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 모델의 발전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성형 AI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패턴을 기반으로 또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코드 이제 또는 시뮬레이션 같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최근에 언어 및 이미지 분석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분야가 이제 현재 수준에 발전하기까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던 이제 모델들이 앞에 있고요. 이런 모델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보면 좋을 만한 모델들에 대해서 좀 앞에 부분만 좀 따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 그러면 무엇이냐? 일단 저희가 대형 언어 모델도 결국 생성형 AI인데 그 생성형 AI라는 거를 알기 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로는 한눈에 쉽게 파악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늘만 딱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가진 현상을 기계에 학습시킴으로써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앞에 적혀있는 PPT에는 뭐 정답에 가장 가까운 값을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미래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올바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현상에 대한 정보들을 압축시킨 데이터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텍스트 아니면 뭐 연관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뭐 뇌의 구조와 유사한 신경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에다가 이 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신경망 사이를 거쳐서 나아가는 동안에 이제 기계는 이런 데이터들의 대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것들을 좀 유형화할 수 있는 요소들 아니면 좀 패턴 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학습을 하고 만약에 뭐 오늘 날씨가 이제 패턴적으로 봤을 때 비가 오는 날씨예요. 그런데 오늘 날씨만 좀 유달리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상 패턴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들 를 이제 노이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은 또 이제 제거해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신경망 앞에 보이는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사람 머리에 있는 뉴런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걸 본따서 만든 게 오른쪽에 보이는 인공신경망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을 거쳐서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계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습한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측값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날씨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예측한 결과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을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정답과 다른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입력에서 최종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최종에서 입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파라미터들을 한 번 더 학습을 진행시켜 줍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입력에서 최종까지 가는 과정들을 순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다른 말로 이제 순방향 신경망이라고도 하고 이제 최종까지 와서 정답과 예측값을 비교한 다음에 그 비교한 값을 토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역방향 신경망, 즉 역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순전파와 역전파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값을 뭐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나올 때까지 학습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사과는 과일이다, 핸드폰은 전자기기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공지능 예측 결과가 사과가 뭔지 물어봤는데 얘는 야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의 좀 연관성을 좀 비교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차를 이제 학습하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들은 이런 게 아니라 뭐 음성, 텍스트 아니면 뭐 대화 이런 것처럼 앞뒤에 순서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인공지능의 이제 학습 결과가 그게 엄청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순서가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게 순방향, 이제 순전파에서 데이터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러주면서 이제 입력된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이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와서 한번 흘러가 버린 정보를 다시 막 내부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사용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여도 그 다음 학습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순환 구조를 가지는 순환 신경망이 앞에 보이는 이제 recurrent neural net, 이제 RNN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RNN을 통해서 이제 과거 정보에 대한 기억과 새로 들어온 정보를 함께 고려해 앞뒤 맥락을 이제 이해한 상태로 신경망을 학습시켜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른 이제 예측이 가능해서 뭐 저희가 I'm fine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럼 보통 뭐 옛날 영어 시간 같은 데에서는 I'm fine, thank you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I'm fine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장이 들어왔을 때그 뒤에 땡큐가 나오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뭐 시계열 데이터,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이 주어진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순차적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LSTM, 뭐 Long Short Term Memory는 RNN은 조금 특이한 그 유형 중에 하나여서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 RNN이 이제 이전의 데이터들에 대한 기억을 하고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는 뭐 I'm fine, thank you라고 했는데 저희가 논문 같은 거를 만약에 인풋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개론이 나올 텐데 최종 단계까지 가보면은 개론에 대한 거는 이 RNN이라는 것이 좀 멍청해서 잊어버려요. 되게 최근까지에 대한 정보만 기억을 할수 있고 그 오래된 정보는 기억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와 잊어버려도 되는 정보를 구분하여서 제어하는 이 LSTM, 이제 장단기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RNN의 한 유형이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